자, 그다음에 13번은요. 13번 문제는 상당히 쉽죠, 이거. 그죠? 예. 우리가 R 이꼴 G 이꼴 0인 상태를 뭐라고 하냐? 무손실 회로. 그다음에 두 번째, LG 이꼴 RC 이런 조건일 때를 무회형, 파형의 찌그러짐이 없는 회로 정연파. 자, 공통적으로 무손실이든 무회형이든 우리가 특성 임선수 구하는 식은, 설마 요 특성 임선수 공식을 모르는 사람 없죠? 우리가 특성 임선수는 기본적으로 루트의 y분의 z다. 그 다음에 여기서 회로의 직렬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Y는요, G 플러스 J 오메가 C. 근데 우리가 보통 선로에서 R과 G는 작으니까 L과 C만 따주죠. R과 G, J 오메가 총 약분되고, 루트 C분의 1. 자, 특성 임피던스 관련된 식요세 가지. 요게 한 세트예요. 그 다음에 다리는 오미고. 자, 정답 몇 번? 정답은 2번. 그러니까 요 13번 문제는 난이도가 상당히 쉬웠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반드시 맞춰줘야 돼요. 그다음에 14번은요. 그림 같은 사단자에서 이건 사단자망에서 약간 특이하게 됐네. 다른 파라미터 구하는 게 하이브리드 파라미터. 자, 사실 하이브리드 파라미터 구하는 그 방법이요. 만만치가 않아. 제가 약간 쉬운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하이브리드 파라미터에서 지금 H 원론을 구한다. H 원론이라는 건 입력 측을 봤을 때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봤을 때 H 원론 값이야. 그러면 H 원론 구할 때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요 2차 측을 보는 게 아니고 1차 측 보는 거죠. 그때는 요 2차 측을 단락시키는 거야, 이렇게. 단락시켜요. 단락시키면 요 임피던스가 의미가 없잖아요. 전류가 전부 다 여기로 올 테니까. 따라서 2차 측을 단락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얘를 단락했다는 거 똑같은 말이죠. 그럼 얘를 단락하면 어떻게 돼요? 요두 개는 병렬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H 원론은 가장 쉽게 푼 방법이 1차 측 하이브리드 파라미터 H 원론을 구할 때 2차 측을 단락하라. 즉, 요 Z2를 갖다가 소거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두 개는 무슨 회로예요? 병렬 회로죠. 따라서 Z1 플러스 Z3분의 Z1 곱하기 Z3. 이게 아주 쉬운 방법 푸는 계산 방법이에요. 참고적으로 만약에 거꾸로 H22, 만약에 요 2차 측 H22에서 물어봤다. 그러면 이쪽에서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때는 마찬가지로 1차 측을 단락하라. 1차 측 하는 건 이거 의미가 없다는 얘기고. 따라서 이때는 Z2하고 Z3가 병렬이 되는 거죠. Z2 플러스 Z3분의 Z2 곱하기 Z3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이브리드 파라미터. 근데, 이렇게 제가 푸는 방법만 알아두시고, 사실 하이브리드 파라미터가 문제에서 참 특이하게 나왔어요, 이번에. 이게 거의 한 5년 만에 한번 나왔나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특이한 문제거든요. 보통은 ABCD 파라미터 구하는 문제 잘 나오는데, 요 문제는 특이하게 하이브리드 파라미터 H 원론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한 대로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원래 더 정석하고 쉽게, 정확하게 푼 방법은 하이브리드 파라미터 다른 방법이 있는데, 제가 만든 요 방법이 가장 쉽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15번 문제 같은 경우도 회로의 기본기만 되어 있으면 상당히 쉬운 문제죠. 지금 문제가 뭐예요? 내부 저항이 0.1옴짜리 건전지 10개를 직렬로 접속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건전지 10개를 무슨 접속? 직렬 접속. 그러면 한번 접속해 볼까요? 건전지. 이게 내부 저항 있고, 이게 몇개 있는 몇개 있다는 얘기예요? 10개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그리면 10개 상당히 그리기 힘드니까, 요 전원 부분. 어차피 합성 저항 구하는 거니까 이건 생략할게요. 그러면 건전지가 하나당 저항이 있으니까 얘가 몇 개? 얘가 10개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10개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전지 10개를 직렬 접속했다. 근데 그 내부장이 0.1옴짜리거든요. 0.1옴. 0.1옴. 뭐 0.1옴. 개수가 많으니까 중간 생략할게요. 그럼 이렇게 10개 직렬했을 때
그때 합성저항은 이것다가 R1이라 한다면 뭐요? 0.1 곱하기 10개니까 총 직렬 합성저항은 이놈이 나오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거를 갖다가 5조로 병렬했다.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이런 저항 회로를 10개를 직렬한 거를 5조. 그죠? 계속 병렬을 갖다는 얘기거든요. 3개, 그다음에 4개, 5개, 5조 병렬. 그럼 어떻게 돼요? 요 양단 잡았을 때 합성 저항은 요 저항 값은. 자, 요게 조금 전에 계산했잖아요. 얘가 이룸 나왔잖아. 그럼 얘도 이룸 나오겠죠. 얘도 이룸 나올 테고. 얘도 이룸 나올 테고, 당연히. 얘도 이룸 나올 거 아니에요. 즉, 이거 갖다 등가상으로 표현하면, 직렬 이룸, 여기에 5개 이룸.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럼 요 양단 잡았을 때 합성저항은요? 당연히 합성저항은, 지금 5개 5분의 1. 따라서 0.25음이 최종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4번에 0.25. 그러니까 이 15번 같은 문제는 회로의 아주 기초 부분 물어본 거예요. 예. 상당히 쉽게 낸 거죠, 이 정도면.